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레파토리, 감정 단어가 좀 다양해야 합니다. 많습니다. 우와. 감정의 단어는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아, 정말 많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과연 몇 개의 감정 단어나 사용하면서 사는 걸까? 아. 자, 사람의 감정은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항상 찾아옵니다. 네. 네. 제가요, 저희 남편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답답해요. 뭐 남편들 여기 오셨는데 뭐 죄송하게 됐어요. 역시. 아, 답답하고 짜증나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치근해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치근하고. 안 됐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여러 감정이 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정 게임을 할 텐데요.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 단어를 하나 제시를 할 거예요. 나와 계신 분은 그 단어를 보실 수 없어요. 패널에서 내가 그 감정을 언제 느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볼게요. 오. 네. 택배 박스를. 택기 전. 택배 박스를 택기 전. 택기 전. 택배 박스가 왔어. 띵가 왔어. 택기 전. 이거 카트로 이게 딱 택기 전. 마이크를 차고 있어서 목소리가 많아서 뒤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흥분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기 4차선 도로에서 여기다. 여기야. 참고로 심리학자들은 이 감정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로. 정말요? 우리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색으로 치면 단색이 아니거든요. 단색이. 정답은 설렘. 맞췄어. 맞췄어. 와. 우리 설명 잘했나 보다. 다행이야. 아니 근데 택배 박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택배 박스. 나도 여기서 사실 끝났어. 그쵸, 끝났어 이미. 아, 이 감정도 참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가볼게요. 저 근데 이거 너무. 네, 좋습니다. 됐어요. 코믹 무대 위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네. 무언가에 제가 준비한 코미디가 실패했을 때 굉장히 이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얘를 많이 누르려고 해요. 아, 그래요. 인지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행사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너무. 아, 그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주 좋았어요. 초조함? 아. 초조함? 이게 뭐지? 그러면 9시에 영화표를 끊어야 되는데 59분에 내가 컴퓨터를 켜버렸어요. 근데 그 영화표 할인이 조조 할인이에요. 조조 할인이에요. 조조 할인인데 그거를 못했어. 아. 조급함. 이런 느낌이었군요. 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전혀 모르겠죠. 네. 맞아요. 분명히 아는 감정인데.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맞췄을 때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이 마음. 네. 너무 재밌어. 자, 우리가 지금 함께 게임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요. 내 감정을 몰라줘 막 답답하고 더 잘 설명하려고 되게 애쓰고 맞아요. 또 맞추면 어떤 쾌감이 있어요. 네.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요. 아,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이 감정이 뭐지? 이름 붙여보시고 잠깐만,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뭘 알려주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감정과 친해 보시죠.
근데 또 이 감정 멈춤이 잘 안 되는 상황도 많죠. 네, 맞아요. 특히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누가 자꾸 건드리거나 서로 생각이 이게 대치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좀 대화하기 어려워질 때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가족끼리 얼마 만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 좋을까? 이럴 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야 생존신고만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밥도 먹고 연락도 해야 가족이지. 서로 다르죠. 뭐가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각자 옳다고 믿는 진실, 저는 이것을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걸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공식을 대입하는 거죠. 나한텐 그 공식이 최선이고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이 되었고 나한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사람마다 공식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깜빡 잊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의 차이는 엄청난 불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요, 한 책에서 읽은 미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남성이요, 이렇게 톨게이트 지날 때요, 자기 톨비만 내는 게 아니라 뒤차 것도 같이 내준 겁니다. 우와, 모르는 차인데요. 언어 있다. 그럼 이제 뒤차가 내려고 하면 앞차에서 지불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듣겠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Thank you. 아싸! 하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저도 뒤차 거 낼게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이 행렬이 엄청 길게 이어졌다는 우와, 미담을 멋지다. 제가 어떤 책장 근사하잖아요. 진짜 근사하다. 되게 멋있다. 나 같으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읽었는데요. 제 지인도 그 스토리를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진짜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의 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제 1,000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2,000원을 딱 준비해서 뒤차 것도 같이요 이렇게 낸 겁니다. 좀 뭐 심장이 뛰더래요. 네. 과연 이건 미담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차가 좀 막혀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빵빵빵빵 하면서 뒤차가 자기 쪽으로, 제 지인 쪽으로 이렇게 쫙 몰고 오면서 창문을 내리라는 이런 표시를 하더래요. 딱 내렸는데 여기서 질문. 뒤차 운전자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 고맙단 말 말고 뭐가 있지? 아니 저 같으면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제 것까지 내시고 가셨다고 이렇게 돈을 돌려 실수인 줄 알고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아, 것 그럴 같은데. 수도 네 정답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새끼야. 어이? 네가 뭔데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이야? 아 이 새끼 진짜. 진짜 종진만하다 진짜. 아유. 그렇죠. 못났다. 네.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근데 저희 지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문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뜻하지 않은 가벼운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죠. 아, 있어요. 네, 그래서 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당연히 소수지만. 그러니까 도움받는 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되기도 싫고 이건 수치스러운 거고 창피한 거다. 그런 아픈 과거들이 좀 많이 쌓인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된 공식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